이 시간은 강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여 방송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날은 설교 방송이 있고 매주 첫째 주 마지막 주 토요일날은 또 회원들 위한 설교와 또 방송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방송에 참석하시면 출연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너희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은 불평불만 하지 말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